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냈죠? 지난번에 어떤 화가를 배웠었죠?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화가였죠. 여러분들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물건들을 잘 표현해 보았나요? 네. 오늘은 새로운 화가를 소개해 줄 건데요. 바로 파울 클레라고 하는 화가예요. 이 화가는 또 어떻게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었을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파울 클레의 작품 속으로 떠나볼까요? 파울 클레는 그림 없는 날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림을 좋아했어요. 이 작품은 단순한 형태를 반복해서 표현해서 굉장히 깔끔하고 정리되어 보이네요. 색깔 안에 문자가 적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암호 같기도 하네요. 무엇을 표현한 걸까요? 이건 푸른 밤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주황색으로 표현된 선은 무엇을 표현한 걸까요? 고흐가 표현한 밤하늘과는 정말 다르네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푸른 밤을 표현해 보세요. 이 작품의 제목은 지저귀는 기계예요. 무엇을 표현한 걸까요? 얼굴은 새이고 몸은 기계인 것 같은데요? 새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작품은 아프리카 튀니지에 여행을 다녀온 후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는 그곳에서 진정한 색이 무엇인지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보면 같은 색깔이 거의 없을 만큼 굉장히 다양한 색을 표현했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그림을 표현해 볼 거예요. 아주 재밌겠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이렇게 신문지를 활용해 볼 거예요. 하지만 신문지가 없다면 그냥 종이로 해도 괜찮아요. 신문지에 먼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칠해 주세요. 아무 모양이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다 칠했으면 이제 가위로 오려줄 건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양으로 오리면 돼요. 이렇게 자유롭게 종이를 오려주세요. 크기가 크고 작은 게 크기를 크고 작게
고리면 더 좋아요. 자, 이렇게 오렸으면 여러분들이 이 종이 안에 자유롭게 놓아주세요. 모양을 바꿔가면서 놓아주기도 해보고요. 자유롭게 놓았으면 종이에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겹쳐서 붙여도 됩니다. 자유롭게 시작해 보세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마지막으로 배경은 여러분들이 칠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놔둬도 돼요. 칠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배경까지 칠해주세요. 네, 다 완성됐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보았나요? 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우리 친구들이 작품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면서 자유롭게 상상해보세요. 형태가 이상해도 되고 못 그려도 괜찮으니까 용기 내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멋진 화가가 되었다고 상상하면서요. 그러면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